많이 연습을 하면 요 캥거루 드리블이라고 해 나는 요 캥거루 드리블이 장착이 되면 뭐 말디니 정도는 금방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. 아니 너무 부끄러워. 나는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서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. 아니야 그냥 동네 형이라고 해줘.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신기한 거야. 아 나야 내가 오히려 감사하지. 아 이기는 이기랑 느낌이 또 달라. 등치도 훨씬 컸던 것 같아 이기가. 그걸 보는 순간 아 이번엔 조금 치열하겠다. 아 우리가 1기에서는 볼 소유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. 볼을 소유하면 그 다음 게 뭘까? 드리블? 그렇지 공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볼 소유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공격적인 드리블을 연습하는 훈련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멋있게 제끼는 건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뭐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우선 공격적인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는 볼이 내 소유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알려줬던 팁이 반대발. 오른발 잡으면은 디딤발이 먼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따라오면서 공을 끌고 가는 이런 훈련을 시켰었어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이 항상 끌려온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디딤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오른발은 그냥 따라온다는 느낌인 거지. 아자르나 이렇게 공격 쿠티뇨나 뭐 이렇게 공격적인 드리블 하는 선수들이 이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나 뭐 이거는 전매 특허가 아자르랑 메시 같은 선수들이야. 볼 거야 영상 보면 알듯이 이제 아마 뭐 토레스가 띄워줄 텐데 걔네가 이렇게 반대발이 먼저 나가면서 딱 페인팅하라고 주고 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내가 왜 반대발이 중요한지 디딤발이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지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가지고 공이 왔을 때만 열심히 뛰거나 본인 주변에 왔을 때만 열심히 뛴단 말이야. 근데 우리는 4명이서 한 조를 한 조가 되어서 심지어 쉬지도 못하는 게 계속 그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서빙해 줘야 되거든. 준비 시작하면 끝나는 순간까지 수월하는거야. 평생 같은 포기할 만한 상태에서도 더 하더라고. 다들 쥐도 나고 근데 또 쥐 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. 거기 사람들이 다 잡아주고 누워있어 막 하면서 하니까 또 훈훈하더라고. 첫 번째 팀에서는 그 군인분한테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. 진짜 열심히 하셨고 다리에 쥐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이 팀에서는 이제 영모, 1기도 들어섰던 영모라는 친구한테 줬는데 아, 이 친구의 또 열정이 장난이에요. 얼굴도 진짜 잘생겼거든요.
아, 성격도 너무 귀여워. 1팀 때 특히 매치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멋있는 태클 많이 태클로 흠한 자, 태클로 망한 자. 그냥 바로 가졌지. 아, 두 명의 MVP를 준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일단 그 1팀에서는 그냥 그 전체 훈련 내용을 너무 이해를 잘했어. 그리고 되게 즐겼어.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시도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 막 다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. 아,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. 근데 그 선수는 본인이 실패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결국 해냈더라. 이 팀에서는 이제 그 선수가 그 다른 선수인데 계속 그 중간에 나한테 내가 갔을 때 혼자 막 물어봤다는 선수야. 그래서 사실 MVP를 줬어. 잘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내게 이제 내가 근처에 갔을 때 조그만 팁을 물어보는 거.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팁이 뭐냐면 내가 자기 근처 가서 막 파이팅을 넣어주거나 뭔가 이렇게 막 할 때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즉석에서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는 걸 본인들은 얻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팁이 있어. 여러분들 저희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서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걸 다 확인을 합니다. 물론 바로는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.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Born from the ashes. Born from the ashes. Born from the ashes.